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인철 팀장입니다. 자, 이렇게 출고 후기 찍게 되었고요. 고객님이 이제 K3 위탁 맡기셨었던 이제 고객님이세요. 그래갖고 네. 이제 K3도 판매가 됐고, 자, 이렇게 SUV 차량 구매를 하신다고 하셔서 스포티지 차량 이렇게 찾아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일단 고객님 되게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이렇게 위탁 판매를 맡기시고 네네. 차가 이제 팔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차량을 바꿔 가시게 됐는데, 일단은 뭐 굉장히 뭐 인천에서 오셨고 굉장히 수많은 업체들 유튜브를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어떻게 저희를 또 이렇게 믿고 선택해서 와주시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면. 아, 네네. 일단은 차량을 바꾸기 위해서 일단은 요새는 다 중고차 딜러분을 그렇게 신뢰가 많이 안 가는 편이잖아요. 요즘이 그래서 이제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요새는 또 유튜버로 많이 활동하시는 중고차 딜러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어쩌다 한번 여기 유튜브를 한번 들리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 뭐 차 출고 이제 뭐 후기 영상부터 해서 차량 올라오는 것부터 다 보니까 이제 뭐 조회수도 괜찮고 뭐 댓글적인 부분에서도 실제 이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는데 예, 굉장히 좋은 댓글이 많아서 저도 한번 의뢰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딱 유튜브로 이제 연락을 주시고 오셔서 이렇게 판매부터 구매까지 지금 네. 이렇게 다 진행을 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래갖고 네. 왔을 때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고 나서 그 느낌 소감을 한번 이제 여쭤봐도 될까요? 예, 소감. 네. 일단 저는 그 K3를 이제 팔고 나서 이제 스포티지를 오게 됐는데요. 저는 조금 더 큰 차를 원해서 이 차를 지금 구매를 하게 됐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 딜러님께서 이제 차량 상태부터 해서 이제 뭐 금액적인 부분까지 잘 맞추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예 뭐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문제 없는 차량을 잘 구매를 해서 예 되게 기분 좋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차량 저희가 뭐 시운전도 같이 해보고 이제 하부도 같이 떠보고 네네. 이제 카센터 와서 이제 그 전문가 의견도 한번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그 의견처럼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차량은 꼭 폐차하실 때까지 오래오래 네.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 부릉부릉 박경현 시장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네. 열심히 하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